네, 앞으로에 대한 각오가 좀 남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씩 앞으로 우리는 어떤 AGM이 되겠다라는 각오 한마디씩만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 AGM은 AGM의 뜻처럼 다양한 장르에서 또 이제 음악으로서도 선보일 예정이고 이제 4월에도 돌아오는 봄 노래로 또 찾아뵐 예정이니까 많이 지켜봐 주시고, 그리고 음악뿐만 아니라 드라마나 광고나 이런 다양한 면에서도 저희가 끼가 많거든요. 네, 앞으로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 예쁘게 봐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유경 씨도 저의 소망은 저희 AGM이 실력파 그룹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1위를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아, 1위.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고요. 이럴 때 우리 수현 씨. 네, 저는 저희 AGM의 뜻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룹이 돼서 멋진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말이 필요 없죠. 아무래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멋진 무대로 또 선물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걸 꼭 보여주시리라 믿고요. 우리 예진 씨. 저는 일단 저희 팀명이 알파벳 A부터 Z까지 있다는 만큼 한 장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을 정말 많이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많이 노력할 테니까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질문은 또 혹시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여기 오신 분들. 여기 오늘 자리해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는데, 저희가 이제 재밌게 쇼케이스를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재밌게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고, 남은 시간 동안. 그리고 저희 대표님이 두 분이세요. 공동 대표님이셔서 김 대표님과 신배친 대표님께 너무 이 자리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질문의 시간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짓고요. 우리 AGM은 다음 공연을 위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셔서 다음 공연을 준비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